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최창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다를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중 경제 전쟁과 비트코인의 미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양 강대국이 패권을 놓고 다투는 와중에서 지금 팬데믹에 의한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어떤 국내 상황의 어려움을 서로 간의 갈등을 갖다가 키우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수출을 갖다가 금지해서 화해에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 등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어떤 경제 전쟁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쟁은 양국이 서로 헤게모니를 갖다 잡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이번 팬데믹 사태 때문만 유래된 건 아니라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대만의 반도체 업체에 반도체 7억 달러치를 긴급 발주해가지고 미국의 예봉을 갖다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TSMC가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갖다 세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분리해내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분리해내려고 500여 개에 달하는 미국 제조업체들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 철수해서 대만으로 공장을 옮기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을 갖다 제외하고 새로운 국제 분업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고 미국 내 일자리를 갖다 만들겠다는 이런 트럼프의 전략은 사실 이번에 유행병 사태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뿌리가 있는데 이 스테판 배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죠. 지난번 대선 때 선거본부의 최고 책임자를 갖다가 지냈던 스테판 배넌인데 이 스테판 배넌이 우리는 극우 이론가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스테판 배넌은 한 줌밖에 안 되는 미국의 지배 세력과 권력자들이 미국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고 제조업을 갖다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게 미국 국민들의 이익이다. 이 양반의 얘기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요약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그 미국의 월가와 미국의 어떤 지배층을 갖다가 기득권 세력으로 공격하면서 중국과 내통한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붙였었죠. 그러다가 정권을 잡고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서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냉각기에 가는 듯 했다가 다시금 중국을 갖다 공격하고 나온 건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 같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왜 미국의 중산층들, 백인 중산층들에게 먹혀들었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 팬데믹을 갖다 보고 우리가 미국의 민낯, 밑바닥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가요. 돈이 없었고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게 무서워서 코로나 검사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내고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당장의 식생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일을 갖다 하고 봉쇄를 갖다 풀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삶과 좀 다르구나. 특히 러스트벨트라고 예전에 자동차가 많았던 그런 곳이나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었고 또 국경 봉쇄를 갖다 하면서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진 게 멕시코나 이민자들 탓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에
야, 저 미국 사람들이 이민으로 만든 나라가 왜 그랬는지 했는데, 그 미국의 그 본축을 이루는 그 백인 중산층들의 삶이, 이렇게 어떤 제조업의 붕괴나 이런 걸로 무너졌는데, 그걸 갖다가 보호해 줄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지배 세력과 권력자들이 미국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그 스테판 배넌의 논리와, 그걸 갖다 차용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운동이 지난번에 성공을 거뒀었고, 이번에도 팬데믹 상황을 갖다 맞아서 이 중국을 갖다 공격하는 이런 논리로서 다시 재탄생하는 이런 걸 갖다 보면서, 아, 저게 왜 미국에서 먹히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격에 의한,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데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그 리슈어링,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들을 갖다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뭐 미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도 다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체들을 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일상화가 되는 가운데, 거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 그리고 헤게모니를 갖다가 중국의 헤게모니를 못 잡게 하려고 견제하는 전략이 맞물려 가지고 미중의 경제 전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은 지금 이 팬데믹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거의 9만 명을 넘어서고 있죠. 근데 이또 거의 그 49개 주가 그 경제 봉쇄를 갖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 경제 봉쇄를 해제한 배경에는 바로 이 미국인들의 삶의 그 근원, 이 부분에 대한 그걸 보면은 이해가 가고, 이러한 미국인들이 미국 백인 주류 사회가, 기층 사회가, 이 한줌밖에 없는 미국의 지배 세력과 권력자들이 미국, 중국과 짬짬이 하고 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갖다 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테판 배넌이나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양태가 이렇게 경제 봉쇄를 갖다 빨리 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오바마 같은 경우, 오바마 전 대통령도 피봇 투 아시아라는 정책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 아시아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고, 제조업체를 갖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부터 대중국 견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수습하는데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그 소모하고 바로 이렇게 견제 전략을 갖다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비만했냐면, 오바마 정부의 대중 정책은 실패했고, 중국에 이익을 주고 중국의 부상을 방관했다, 너무 적고 너무 늦은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중국을 갖다가 몰아붙인 게그 트럼프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위험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트럼프 현 대통령을 갖다가 공격을 갖다 하니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에 대해서 그 공격을 갖다 가하고, 미국 대선의 전략을 갖다가 팬데믹에 따른 어떤 피해, 요거가 아니라 그 대중국과의 무역 마찰, 대중국과의 어떤 경제 전쟁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 등소평이 흑묘백묘론과 도광양회, 흑묘백묘론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검정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그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했던 그런 정책이고요. 이 도광양회는 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이렇게 그 실력을 갖다가 기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도광양회를 하던 등손평의 은인자 중 하던 어떤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몽은 그 미국과의 수평적 관계, 중국식 강대국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제 위치 찾기, 경제 패권국으로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굽히고 살지 않겠다. 우리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행세할 것이고, 니들도 우리를 대접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1대1로 전략을 갖다 피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을 해서 아시아권 관계국들에게 자금을 갖다가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그 제조업 2025를 갖다 통해 갖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 시스템을, 기술 기반을 갖추겠다. 그래서 미국을 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구태여 이렇게 감추지 않고 이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지도자, 양 강대국의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맞서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고, 우선순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지만은, 이 긴장의 강도와 힘은, 갈등의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과 금융을 기반으로 달러 기축 통화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제조업은 중국에 맡기면서, 세계의 패권을 가지려고 했던 미국의 전략은 이제 트럼프에 의해 가지고 미국 중심주의로 이렇게 회귀하고, 미국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어떤 질서를 갖다가 트럼프가 이제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론 트럼프도 달러 기축 통화를 갖다 유지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이제 아닌 걸로 돼가는 겁니다. 이러한 헤게모니 쟁탈전 속에서 이제는 그 중국도 새롭게 그 달러 기축 통화에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다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중국에서 이렇게 누출했던 어떤 디지털 위안화의 모습인데요. 공상은행 등을 통해 갖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 중국 내 일부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중국도 기축 통화로서 위안화를 갖다가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숨기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IMF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경제 헤게모니 다툼이라는 건 달러와 위안화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위안화 밑에 또 디지털 위안화가 있는 거죠. 어느 선에서 이렇게 갈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방송에 여러 번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수백 년간 쌓아온 시스템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로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은 아직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하면 1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 중국의 인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중국의 경제력, 지금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 되고, 중국은 20%가 약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중국의 경제력 자체는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고, 또 중국은 그 유라시아 대륙에 영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대양으로 진출도 하고, 또 유럽으로 연결하는 이런 통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봉쇄 정책을 갖다가 취하고 있고,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정치적 싸움과 이제 경제적 싸움, 그 와중에 달러와 위안화의 싸움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정치적인 어떤 동맹 관계는 미국과 맺고 있고, 우리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또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건 차치하고, 이러한 통화 전쟁의 와중에서 비트코인의 장점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이동 보관이 편하다, 이런 장점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P2P 통화로서 비트코인의 최대 특징은 중앙 신뢰국인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양회가 거치면 위안화도 엄청나게 발행이 될 거고, 경제 부양 정책을 통해서 달러도 엄청 많이 발행되고, 그렇다면 양국의 통화는 그 대량 살포를 통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또 절대적인
그 지배권을 갖다 갖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이 저 위기를 갖고 있지만은 통화 부분에서도 국제적으로 미중의 갈등과 대치가 지속됐을 경우에 비트코인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할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뭐 무슨 얘기만 이렇게 막 국제 경제나 정치 얘기하다가 또 비트코인 좋단 얘기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기승전 비트코인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